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6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더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고 기사와 모든 이제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밤이 늦도록 집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무언가 마을에 들어가 사먹게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르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 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열두 바구니에 차게 되었고 먹은 사람은 저자와 아이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인분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만 5천명이었다라.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눈썰미가 있어요. 정말 모인 사람들을 쫙 모이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의 떡을 사다 먹이려 해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노동자가 200일 동안을 벌어야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큰 돈인데 오늘날 노동자가 10만 원을 받는다면 10만 곱하기 200이면 얼마인가요? 예? 쉽게 따지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눈썰미로 닦고 왔을 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자와 아이 외에 그리고 정말 요한복음에 보면 남자만 장정명 5천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여지인들도 있었을 거고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장정들도 있을 거고 네 부류의 사람을 합친다면 2만 명 이상 될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 소민이 먹는 그런 도시락의 하나예요. 어린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의 그런 도시락인데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대어 갖다 주어라. 그래서 잔디에 앉은 사람들에게 다 뒤어서 갖다 줬는데 남은 게 열두 바구니고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정을 부리며 아무런 지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약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바울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감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도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표현으로는 감사합니다. 아멘.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기도로도 표현하고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10명의 문둥병이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길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아 병 깨끗이 치료받았어.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살아있다 그랬어. 예수님 감사해요. 죽을 뻔해서 노임을 받았어요. 불치병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나는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찾아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다 효용이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내 몸이 깨끗이 났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 아홉 사람은 가다가 문둥병 깨끗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구약 성경의 문둥병이 바람에 성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중에서 정말로 던져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이런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었거든요. 내 몸이 다 깨끗이 나왔으니까 가족을 만나러 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정말로 마음속에 너 나 문둥병이 걸렸다고 나 버렸지? 아마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겠네. 여러분, 골골이 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을 일어납니다. 아멘. 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는 어떠한 때에 감사하여 정말 일어나야 돼. 그 감사를 위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뭐예요? 고린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것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만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멘,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니 아멘. 어린아이의 도시락하나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장전만 5천명 여인과 아이 노인들을 치지도 않은 구사자가 배불리 먹고도 12감지를 남기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원대로 나눠주고 12절에 배불리 먹고 13절에 담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숨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뭐 자연적인 이치고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지. 여러분 이런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인체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어제 설봉산을 올라갔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설봉산 꼭대기에 가면 음료수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그런 청장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음료수 파는 사람에게 그래요. 사장님, 막걸리 잔으로도 팝니까? 막걸리 병째 파는 게 아니고 잔으로도 파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아 예, 잔으로도 팝니다. 그래가지고 잔에다 이렇게 따랐어요.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어?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2,000원이래요. 내가 내줬어요. 이런 얘기도 보고 안 웃는 사람은 좀 그래서 제가 한 잔 한 모금 마시고 또 놓고 한 모금 마시고 또 그래요. 아, 술이라고 하는 건 안주가 있어야 제대로 먹는 거죠. 보니까 꼬치 우병을 팔아요. 저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2,000원이래요. 아, 저 꼬치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분무기에다 간장을 넣어가지고 치치치치 뿌려서 주더라고요. 제대로 막 먹더니 뭐라 그랬느냐. 제가 다음에 올라와서 만나면 꼭 갚아드릴게요. 내가 어제는 목사이지만 막걸리도 좀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는지요. 봐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에? 막걸리 잔으로도 파냐고. 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른 팔고 싶어서 따랐단 말이에요. 주머니를 가지고 어? 지갑을 안 가져왔네.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거 다 먹고 그분이 저쪽으로 갔어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전혀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예? 지금 지갑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한 잔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겠느냐고. 그래서 아니 나 사실 우리 요 대관교회 목사님하고 매번 올라왔던 목사인데 아니 뭐 필요한 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장이 너털로 쓰고 와아아아아 어쨌든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느냐 다음에 만나면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 막걸리 한잔 먹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위기를 모면했잖아 지금 돈도 안 가져온 사람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예? 거기서 왜 막걸리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 안 마셨으면 얼마나 창피 찬란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럴 때 뭐 막걸리를 못 사죠. 언제든지 오세요. 잡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예? 저한테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이거는 못 끊어서 못 온다고. 아니 얼마든지 오라고 내가 진로 사이다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그렇게 전도 대상자로 삼는 사람 몇 분 계세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우리 친구가 사실은 아 우선이 지금 한잔 하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제는 뭔가 좀 우리 가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약하려면 우리 친구 목사님의 교회 가자. 그래서 애들도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야 와라 와. 나는 안 먹지만은 내가 진로 사이다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마워가지고 어찌했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도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인 FAO라고 하는 그런 기구의 통상의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의 인구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한 지금 65억 정도 된다겠죠? 65억 정도의 인구 가운데에서 약 9억이라고 하는 인구가요 지금도 기아에 헛거기고 있다. 굶주려가고 있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인구가 9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굶주려 죽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알라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불교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공산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굶주린 기아가 9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감사의 생활을 잊어버리신 분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사택투에 가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세상에 이 닭들이요 물 한 번 찍어 먹고 하늘을 향해서 뭔가 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닭이 물 한 번 찍어 먹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이고 짓을 하고 있더라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사실은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는요 이 닭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IQ가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7. 네?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평균 IQ가 150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안 써서 그렇지. 알았어요? 잘 쓰세요. 아니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그래서 동물학자 이야기는요 IQ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닭은 금방 물을 찍어서 정말 이 목으로 넘기면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지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사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닭대가리 딸고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기적은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
되어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환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날이 다 저물어가고 저녁 때에 이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엄청난 인원일이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만 있으면 아멘.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아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비결 그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 앞에서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려운 것들만 찾아보지 마시고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만 찾아낸다면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 지금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아멘. 지금 내가 병중에서도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몸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걸어다닐 때 그림자만 봐도 병든 자가 그 그림자만 밟아도 벌떡벌떡 병이 났어요. 그런데 왜 자기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느냐?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능력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당신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기도했을 때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육신의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힘 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 주지 않았느냐? 그 입으로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았어. 때로는 우리 육신의 몸을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으니 내 영적 신령한 삶은 더욱 건강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오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아멘.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아멘. 아버님께 감사하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주시고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오늘도 오병이어 해지죠. 이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멘.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만족함으로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